네, 먼저 넷게임즈부터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뭐 어제 시장에서는 뭐 상한가기로 했던 종목인데 오늘 좀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상한가 이후에 그에 대한 이제 또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넷게임즈가 상승 요인이라고 하기엔 사실은 좀 너무 좀 단순한 이유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하락 전환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어제 같은 경우에 좀못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좀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넥슨 김정주 회장의 이제 별세로 인해서 앞으로 지배 구조 개편의 가능성, 뭐 이제 지분 매각을 통해서 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어제 급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너무 단기적인 이슈가 좀 강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넷게임즈는 일단 어제 넥슨 GT까지 같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넷게임즈 그리고 넥슨 GT는 넥슨 게임즈로 이제 합병을 할 예정입니다. 합병을 이제 이미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사명을 넥슨 게임즈로 이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으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가져가기에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연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주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도 게임주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장세 약세장이기 때문에 게임주가 지금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 급등이 나왔었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중 축소 또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1월 이후에 만약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격에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참 뭐 게임 섹터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뭐 사실 그 게임사들은 신작의 흥행에 따라서 실적이 좀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뭐 실적 뭐 어닝 쇼크 나왔던 기업들도 있었고요. 게임 섹터의 지금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게임 섹터 자체가 지금 갈수 있는 분위기의 장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뭐 게임 섹터의 대표 종목으로는 사실 위메이드라든지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좀어약 최근같이 이렇게 약세장이 계속 지속될수록 게임주가 가져갈 수 있는 한마디로 어떤 기대주라든지 성장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반등을 위해서 뭐 3월에는 이제 P2E 게임 관련된 신작들이 다 출시될 것이다라는 뉴스도 사실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아직은 시장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조정 또는 횡보가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거래량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한 번씩 오곤 있지만 쉽사리 다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섹터의 좀 매력도를 높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넷게임즈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오늘 일단은 뭐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다시 또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 게임 섹터 내에서 그렇게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뭐 피해야 될 종목으로 보셨는데,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이제 손절가는 지금 2만 1000원 정도 때까지 내려왔는데요. 한 2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는 지금 어제 급등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1000원을 손절로 잡으시고, 뭐 오늘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좀또 월요일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또 흐름이 바뀔지 모릅니다.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가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중 축소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분석할 종목 이어갑니다.
대성에너지인데요. 연일 지금 6%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같이 동반 상승해서 한때 또 상한가까지 치기도 했고 연일 고가 행진도 갔었습니다. 자, 최근 흐름까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급등했던 종목들에 또 약간 좀 이렇게 빠지는 느낌들이 또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테마주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고 작은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 제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사실 이런 실적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사실 지금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순환매 구조에서 같이 맥락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가스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입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또 아니다라고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뿐 아니고 이제 가스 관련주들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좀 살펴보면 네.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최근에 흐름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도 사실 안 좋은 또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원전 관련된 이제 화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좀더 점화될 수도 있을 상황이 좀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가스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성에너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 이런 종목들은 아직 이렇게 시총이 사실 한 2~3천억, 4천억, 대성에너지 4천억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였다가 변동성 주면서 또 크게 빠지고 이런 패턴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지만 한번 급등한 시점에 다시 한번 좀 매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스 관련주, 그리고 국제 유가, 원유 관련주, 그리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패턴이 계속해서 순환매되면서 하루하루 계속 시장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대응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한번 좀 더, 한 차례만 더 기다리셨다가 다음 주 중이라도 만약 급등 패턴 나오면 바로, 일단은 좀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 구매 보이지 않는다면 네. 여전히 좀그 상승 여력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측면인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일단 버틸 종목으로 분류하셨고요. 자, 매매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전고점은 21,000원 가격대는 사실 이 부분까지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18,000원 정도 선까지 다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만약에 2만 원 선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찾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14,000원 정도로 잡으시는데 이 부분은 손절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14,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LG화학 이제 보게 될 건데요. LG화학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LG화학 주주분들은 너무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고 이렇게 사실 대형주로 어떻게 보면은 섹터의 대표주로 가지고 계실 투자를 하셨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가격대가 떨어졌다는 건 사실은 진짜 너무 또 가혹하죠. 네, 너무 가혹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분할을 해줌으로써 한마디로 내 살을 떼어줬다라고 생각할 살을 수 떨어뜨렸죠.
배워냈죠. 네. 아프게. 네.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흐름이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버텨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가지고 온 건 사실 지금 나가기에도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수급 면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모두 사실 매도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에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점이 계속 돌파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지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지금 뭐 좀 기대를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LG화학의 시총이 37조 원이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거의 뭐 시총 자체가 절반으로까지 떨어진 상태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00조 정도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약 한 LG화학이 8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의 80% 80조 정도를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지주사에 대한 할인 효과까지 해서 반으로 50% 지주사 할인까지 한다고 해도 40조 정도로 일단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예, 증권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현재 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주사 할인까지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저평가 너무 과대 낙폭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의 종목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화학 지금 기존 주주분들 조금은 답답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매도하고 나가시기에는 많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LG화학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감을 또 우리는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LG화학도 사실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까지 방치해두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제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큰 틀을 좀 떼어줬기 때문에 LG화학에서 이제 내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LG화학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양극재 산업 그리고 분리막에 대한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인데 LG화학이 분리막 사업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분리막 시장 쪽에서 SKI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약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LG화학의 이제 분리막 시장에 대한 앞으로 점유율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LG화학이 이제 2차 전지 쪽 사업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뿐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화학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섹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사업인 이제 바이오 섹터까지도 사업을 늘리면서 앞으로 지금의 매출 규모보다 앞으로 뭐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고 이제 회사에서 발표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뭐 10배 가까이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의 앞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든지 앞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주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꾸준히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아무래도 너무 많이 이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수급 자체가 배터리 3사에도 다 지금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최근에는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제 배터리 3사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시총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최근의 흐름에서 이렇게 좀 신규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달 좀 넘는 기간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패턴이 최근에 처음에 상장 초반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이 좀 많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이게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또 외국인들이 이제 팔면서 외국인들 네. 팔고 기관도 사실 지금 최근에 매도로 전환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급적인 면에서 한 축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패턴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양쪽이 좀 팽팽합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세를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환율적인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의 대형주 중심의 지금 유입이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팽팽히 좀 맞서고 있고 주가는 이제 43만 원 선 전후로 네. 계속해서 이제 각종 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향을 한쪽으로 좀 튼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만약 수급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또 기대감이 다시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네. 마치 아까 좀 전에 이제 수급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LG화학은 사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사실 뭐 좀 양호하다 볼 수가 없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추세, 그러면 LG화학의 매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도 우리는 버티는 종목으로 가는 이유는 또 좀 아까워서인 것인지. 그렇습니다. 사실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회사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가져가겠다고 신사업 쪽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충분히 이제 과매도 국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있다. 만약에 주가가 반등 시, 지수 반등 시에는 LG화학도 일정 부분은 좀 반등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뭐 크게 높게 잡아드릴 수는 없고 목표가 한 65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9만 원 선. 일단 심리적으로 이제 50만 원 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또 투매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49만 원 선 손절 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 국면으로 좀 이렇게 좀 포착이 될 때 LG화학도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이라노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